저희가 떡하고 카네이션 달아드립니다. 그럼 몇 인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? 오늘 뭐 한 350인분 정도 합니다. 뭐 맛있게 드셨으면 좋죠. 저희 부모님은 이미 출근하시고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봉사활동 나가게 됐습니다. 저희는 드림잇이라는 봉사단체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.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 한 지는 한 4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이라든가 아니면 휴무를 통해서 오늘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꼭 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도 쉬는 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와가지고 좋은 일 하면 좋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. 5월 8일 꼭 달라오셔야 됩니다. 얘들아 꼭 달라오세요. 하나부터 얘들아 사라지면 안 됩니다. 가실게요. 아주 바쁩니다. 그리고 바쁘고 덥고 한데 또 예, 어르신들 직접 마주하는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맛있다고 하고 가시면은 그래도 기분 좋고 그러더라고요. 오늘 어버이날에서 식사 전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. 기쁘죠. 내년에도 또 뵀으면 하고 이분들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년에도 와서 또 카네이션도 달고 카레도 잡수고 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? 아침에 주먹밥을 싸내는데 김이 옛날에 3,000원, 4,000원 샀는데 지금 만 원이 넘어요. 만 원. 얼마나 오른 거예요.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제 뭐 봉사하다가 이제 뭐 끝내는 거지. 네.